1762년 5월 사도세자는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자, 무슨 일을 벌였는지 보시죠. 무슨 일이냐? 지금 주하께서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십니다. 영조가 있는 경희궁. 아버지한테요?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거죠. 뭐? 아이고. 어머니! 지금 세자가 경희궁으로 칼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세자의 세속까지 모두 다 죽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짜 큰일이다. 만약 혜경과 홍씨의 남편 사도세자가 정말 칼을 들고 영조를 죽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영모죠. 그렇죠. 정말 큰일 중에 큰일. 그렇죠. 사도세자는 물론이고요, 혜경과 홍씨의 아들이었던 정조까지도 역적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인 사도세자는 통제 불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혜경궁 홍씨가 고민 끝에 찾은 방법,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자신의 시어머니인 영빈 이씨를 찾아간 겁니다. 혜경궁 홍씨의 이야기를 들은 영빈 이씨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영조를 찾아가 놀라운 청을 울립니다. 이렇게요. 옥체를 보호하고 세 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소서. 오. 아들을 죽여라? 네. 오. 아. 진짜. 놀랍게도 자신이 낳은 아들 사도세자를 죽여달라는 청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가 보기에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고변이 올라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혜경궁 홍 씨의 시아버지 영조가 경화문을 통해 창덕궁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곧 사도세자를 호출하죠. 혜경궁 홍 씨는 그날의 궁궐한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호련 까치가 무수히 경춘전을 에워싸고 울었다. 이것이 어떤 징조인지 괴이하였다. 무수히 많은 까치가 우는 기이한 징조를 보며 혜경궁 홍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분노한 시아버지 영조의 목소리가 궁궐 안에 울려 퍼집니다. 자결하라. 혜경궁 홍 씨의 남편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한 겁니다. 자결을 명한 아버지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잘못하였으니 이리 마소서 라 말하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뒤주에 들어가는 사도세자. 그때 아내 혜경궁 홍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옆에서, 빌지 않았을까요? 네, 같이 빌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아들이 있으니까. 네, 얘기할 것 같아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어? 그간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 이제는 부인도 포기를 약간 한 건가? 미우나 고우나 18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남편이었지만 남편 사도세자가 조선의 왕인 영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혜경궁 홍씨 자신은 물론이고요, 아들 정조
또 해경국 홍 씨 집안까지 막 풍비박산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경국 홍 씨의 친정 아버지이자 당시 영의정의 자리에 있던 홍봉안이었습니다. 영의정인 홍봉안이 막으면 영주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봉안 역시 사위가 뒤주에 갇힌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즉 홍봉안 역시 영조의 대처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아. 그런데 남편 사도세자의 대처분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해경국 홍 씨에게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세자를 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자를 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본인도 위험해지고. 그렇죠. 아. 이 말은요. 세자빈이었던 해경국 홍 씨도 하루아침에 폐세자빈, 즉 일반인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폐세자빈이 됐으니 아들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까지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해경국 홍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던 그 아들의 미래도 어쨌든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남편을 고발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아들마저 지키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해경국 홍 씨는요, 궁을 나가다가 충격으로 혼절까지 합니다. 아, 쓰러질 법하다. 에이, 그러니까요. 정신없죠. 진작에 쓰러질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지 18년 만에 다시 자신의 친정집인 안국동 사가로 돌아오게 된 해경국 홍 씨. 해경국 홍 씨는 돌아간 집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만극한 일을 겪고 차마 어찌 살리오. 자결하고자 하였으나 못하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해경국 홍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네.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산. 아들. 네. 자식. 어머니니까. 그렇죠. 네. 해경국 홍 씨는요, 이때 억지로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마저 죽으면 11살 세손에게 첩첩한 아픔을 끼치는 것이라. 또 내 없으면 세손이 어떻게 무사히 자라리. 자신이 무너지면 아들 정조 역시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아, 잘못 없는 아들만큼은 또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고 며칠이 지난 후 해경국 홍 씨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궁궐에서 급히 달려온 신하였습니다. 궁에서 달려온 신하는 정조가 영조에게 석고대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세자가 이대로 뒤주에 갇혀서 죽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대신 영조에게 용서를 빈다면 어린 손자를 봐서라도 사도세자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해경국 홍 씨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상황 아닐까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아예 그냥 폐위가 됐잖아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 일단 바로 옷 입히고 바로 보냈을 것 같아요. 신하의 부탁을 들은 해경국 홍 씨의 선택. 아들 정조를 보내지 않습니다. 와, 거부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대체분 결정은 확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조를 이제 보호해야 하는데 정조가 들어가서
제발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영조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정조까지 같이 묻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경구 홍 씨는 이때 남편을 구명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세손이었던 아들 정조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뒤조에 들어간 지 약 8일이 지난 뒤 결국 해경구 홍 씨가 설마설마했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후 시아버지 영조는요, 죽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다시 복권됐으니까 해경궁 홍 씨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사가로 쫓겨나 있던 해경궁 홍 씨도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만에 바로 시아버지 영조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아버지에게 해경궁 홍 씨는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해경우 홍 씨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지 예언씨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 모자가 목숨을 보전하는 것은 다 성은이옵니다. 남편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들 정조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고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아버지 영조 앞에 해경궁 홍 씨가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해경궁 씨가 이렇게 납작 엎드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아버지 전하, 전하께서 하신 일은 다 정당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핏줄이 남아있는 세손 정조, 이 손자를 꼭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담은 겁니다. 그걸 담기 위해서는 전하의 모든 처분은 정당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저를 다시 복권시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아버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들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친정까지도 이제 목숨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조혜수님, 와,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나왔지. 게다가요, 이때 해경궁 홍 씨는요, 시아버지 영조를 향해 간절하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합니다. 해경궁 홍 씨가 한 부탁은 뭐였을까요? 한 가지 부탁? 우리 아들과 나의 가족을 지켜달라. 그건 너무 직접적이다. 열릴 수 같아요. 지금 네 속마음은 이거였어? 잃어버리니까 돌려서. 그렇죠. 여기 지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네.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경궁 홍 씨의 간절한 부탁. 바로 아들 정조를 영조가 머물고 있는 궁으로 데려가달라는 거였습니다. 오, 진짜요? 당시 해경궁 홍 씨의 시아버지 영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고요. 해경궁 홍 씨와 정조는 창경궁에서 다시 살게 됐거든요. 해경궁 홍 씨는 대체 왜 자신의 아들 정조를 시아버지 영조의 곁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정조를 위협하는 이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손의 등극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대처분에 찬성한 신하들이겠죠. 대처분을 찬성한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을 위험하죠. 그렇죠. 이건 결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세 중전께서 왕자라도 생산하시면
새 중정께서 수렴 청정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바로 당시 영조에게 51살이나 어린 왕비인 정순왕후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였던 정성왕후가 죽고 나서 영조가 새로 들인 왕비였어요. 혜경구 홍씨 입장에서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우, 진짜. 자, 그런데 만약 영조와 정순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조에게는 기회가 없어지죠. 맞습니다. 정조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새 중전의 압박 속에서 혜경구 홍씨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진짜 큰일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시아버지 영조 곁에 가까이 붙어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하죠. 안전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정조는 이제 엄마를 못 만나는 건가요? 물론 정조는요, 어머니 혜경구 홍씨에게 종종 무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켜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고 싶은 말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자가 가끔씩 한 번씩 만날 때면요, 어린 정조는 어머니 혜경구 홍씨의 손을 꽉 붙잡고 노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정조의 생모라는 것 이외에는 아들 정조와 떨어져 지내던 세월, 무려 14년이었습니다. 네? 14년? 네.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와. 아니, 와. 오직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씁쓸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1776년. 영조의 신임을 얻은 세손 정조는 무사히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가요,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대체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이건 저희가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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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럼 같이 해보시죠. 아, 하나, 둘, 셋. 나는 사... 아니 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오케이. 시작.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렇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이름이자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어린 정조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론한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노라고 한 사람. 사람들. 그렇죠. 네.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관여한 신하들을 향해 왕이 된 정조가 나직한 경고를 남긴 거였기 때문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선 정조. 이를 보며 혜경구 홍씨는 풍비박산 난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느끼지 않았을까요?